서리풀 페스티벌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뜨거웠던 8일간의 일정도 마무리되는데요. 축제 첫날과 마찬가지로 반포대로 위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 마지막 날 오전에 용어리 근린공원에서 열리는 반려견 축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백경민 기자입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의 감초 같은 콘텐츠, 반려견 축제입니다. 매번 반려견들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중에서도 반려견 패션쇼는 백미입니다. 주인과 반려견이 커플옷을 맞춰 입고 런웨이를 걷는 모습부터 엉뚱발랄한 돌출 행동까지 모든 장면이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축제의 추진단은 일찍이부터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거치며 어느 해보다 풍성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힙합이나 랩이나 신나는 트로트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게임이나 아니면은 진행하는 패션쇼 이런 것도 다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작년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함께 하셔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축제 첫날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포대로에 인파가 몰립니다. 가장 먼저는 서초구 중고등학생들의 뮤직 페스티벌 사운드 오브 서초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올해 초부터 1인 1학기 수업을 받은 초등학생 500여 명도 한자리에 모여 발표회를 갔습니다. 이어서는 서초역 2, 3번 출입구 방면으로 길 위에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서리풀 책장터와 어린이 플리마켓이 열리고 주변으로는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하이라이트는 한불 음악축제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재즈밴드 플로랑스 다비스 퀸텟과 무슈고 밴드의 감미로운 샹송 무대로 우선 분위기를 잡고 국내 대표 보컬리스트 가수 김범수와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PM 준호도 출격을 기다립니다. 기방도령이라고 영화로 또 주인공인데 2PM의 준호가 서리풀 페스티벌 도령으로 깜짝 변신해서 한불축제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놀이까지 함께해 주시고. 개그맨 박명수는 대미를 장식합니다. 트레이드마크기도 한 EDM DJ인과 함께 불꽃 레이저쇼가 더해져 8일간 뜨거웠던 축제의 마무리를 책임집니다. HC 뉴스 백경민입니다.